네, 내년 3월 코로나 이후에 첫 대선을 앞두고 SBS는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려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투표권을 지닌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에게 물었더니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로 청년층의 불확실한 미래를 꼽았습니다. 진보보수 간 이념 갈등, 불평등과 계층 갈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을 땐 청년층의 불확실한 미래가 44%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치권은 이런 최우선 과제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다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70%, 10명 가운데 7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팍팍해진 삶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응답자 5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부동산 가격과 자산 격차, 생태계 환경 파괴 행위, 내가 싫어하는 정당 정신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울분을 해소할 통로는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표명해 보지만 그중에 82%는 자신의 목소리가 정부나 정책 추진 과정에 영향을 준 경험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희망은 없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공직자나 정치인의 리더십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희망하는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같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서로 다른 견해가 존중받고 합의를 이뤄가는 나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SDF 2021은 오늘 5천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에서 5천만의 소리는 하나 된 소리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소리들이 고유의 음색을 유지한 채 함께 어울려내는 소리입니다. 이전 방식의 삶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사회 생태적 거대한 대전환기 속에서 과거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소리에 더 집중하고 불협화음이라도 어떻게 맞춰서 같이 살아갈 것인지 모색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리더의 자질은 무엇인지, 또 유권자들은 팔로워로서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직접 지휘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SDF는 그 답을 찾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